투자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로 승률 높은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또 어떻게 잡아주셨을까요? 보시죠. 이제 3,000포인트 향해 고고? 네, 3,000포인트 오늘 또 그 수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뭐 2022년 1월 이후에, 그러니까 2년, 지금 이제 6개월 만이죠. 고점 네. 경신이 나오는 시장. 2700, 2800 저항이 좀 있었거든요. 2800에서. 네. 근데 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는 이 저항을 간단하게 뚫어버리더니, 예, 2800선 현재 후반 진입 노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 나오고 있죠. 우선 그 3,000포인트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네.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삼성전자가 주역은 되긴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외 나머지 친구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 만약에 삼성전자만 여기서 10만 전자 간다. 3,000포인트 간다고 하더라도 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네. 담아두라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유, 뭐. 그, 예, 그냥, 그런 건 담아주세요. 그런 얘기는 네. 담아주시고, 네. 상승에, 상승해버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올라버리면 섭섭하니까 담아둬야 된다. 네,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적도 실적이지만,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나 이런 네, 걸 네. 봤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증시는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본격적으로 전환합니다. 그게 기조가 지난주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죠. 달러 강세가 꺾입니다. 근데 한 방향이,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 쪽에서 보는 게 달러랑 금리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 때는 좀 고민스러워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물입니다. 선물은 뭐 또 그 미니 옵션 만기를 또 위클리 옵션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현물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은 그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오는 거고 그럼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는데 이제 신흥국 쪽에 베팅을 해봐야지 그런 관점 쪽에서 다른 종목들을 쭉 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일단 삼성전자만 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만약에 2차 전지까지 좀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까지 편입을 시키겠죠.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성격들을 살짝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딱 1위부터 3위까지 말씀하시네요. 그 중에서의 성격이죠. 예. 하지만 네. 또 그래서 10위까지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을 좀 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밸류업을 끄는 게 솔직히 외국인이 끈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관이 또 사모펀드가 이런 쪽에서 시장에서 약간 좀 코스닥 쪽에서 그들은 팔고 거기서 그 보강하는 측면 쪽에서 이게 끌어오다 보니까 약간 수급이 몰린 측면들이 높지 이게 개인적으로는 단단하다라고 해서 밸류업을 끌어가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쪽은 외국인들이 이만큼 갖고 있고 그동안에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예 기관들이 그동안 쭉 차익 실현했다가 외국인들 가만히 있는데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채우다 보니까 밸류업이 강했다라고 말할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이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단단한 쪽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추세적으로는 언제 다시 살지는 조금 이따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탄력들이 가한 게 이제 삼성전자 외에 그다음에 2차전지가 살아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되게 미묘한 자리를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입니다. 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예. 에코프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오늘 턴하기 시작을 하죠. 네,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권에서 돌파를 막 시도하다가 이제 힘 붙이고 올라오는 자리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한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가기는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근데 2차전지도 어차피 이번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쪽으로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 또 하나의 주역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적 시즌에 2차전지주 주가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양봉.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흔들렸다가 거기가 저점일 것 같습니다. 단기 저점은 확보하고 하반기를 생각하면 턴할 것 같은데 근데 하반기에 턴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을 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서 그동안의 밸류를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살아나는 각도와 함께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금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올라가는 각도를 조금 더 쳐주기 시작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의 속도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북미 쪽에서 성장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2차전지는 턴을 할 겁니다. 네, 강도가 좀 바뀔 거죠. 그런 과정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강했던, 항상 한국 시장은 쏠림이에요. 예, 눈치 막 계속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밸류업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나머지 또 다 정리하고 또 굴러가 버려요. 그동안에 주도주라고 했던 뭐 전력기기, 그리고 또 화장품, 음식료 또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또 빈집이죠.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수급 빠졌으니까 또 화장품 빠진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펀더멘탈 바뀐 게 없습니다. 수급만 바뀐 거죠. 근데 그 수급만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기 따라서 그러면 또 팔았다가 또 그럼 밸류업으로 붙었다가 또 이거 빠지기 시작하면 팔았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펀더멘탈이 변함없다 그러면 갔던 종목들이 다시 지지권까지 내려온다. 베팅 해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특히 수출주의 대표주자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가 오늘 반등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해상운임이 지난주에 SCFI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5%씩 막 퍽퍽 뭐 7% 5%씩 퍽퍽 올라오다가 네. 지난주에는 약간 상승 각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수출을 하는데 채산성이 좀 그 해상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익이 좀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실적 나오는 거 보세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은 개연성이 붙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쭉 밀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완화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반등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 관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모든 걸 내가 매매하는 거에 전부로 생각하시게 되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게 펀드멘탈에 대해서 나오는 성과들이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겠다. 그러면 수급을 이겨내야 되겠죠. 오히려 그 수급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수급만 따라다니게 되면 결과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조정받고 쭉 가게 되면 나는 또 없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매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도 중심.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해상운임이 상승 각도가 둔화되긴 했다고 해도 계속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네. HMM도 재매각에 있어서 네. 이런 해상운임 상승이 부담이 된다. 아, 그거는 좀 오버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나와요. 지난번에 네. 이제 하림이 그 인수하는데 손을 떼다 보니까 네. 예, 그 인수 금액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해상운임 또 올라가면 HBM 또 HBM도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몸값이 네. 비싸져서 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거는 갖다 붙이는 얘기고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회사를 지금 국적 우리나라에서 살 회사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HBM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근데. 해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무지 빠르게,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거를 용선을 할 때, 그러니까 배를, 배를 갔다가 그리고 또 요 적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회사들은 약간 좀 큰 회사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걸 운용해 봤던 회사들, 원자재를 충분히 딜링을 해보고 그런 회사들이 가장 잘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스코가 얘기 나오는데 포스코는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또 약간 뭐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가져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싫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약간 상사계열 들이면은 또 입맛을 다질만 합니다만 너무 덩치가 커요. 그런 것 때문에 좌초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 이렇게 두게 되면 해외 매각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또 골치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더 말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매각의 좌초 얘기가 맞는 거지 정치, 이거는 운용을 적게 잘하게 되면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이클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3,000포인트를 가는 과정에서 네. 반도체, 배터리, 밸류업, 또 수출 가운데서 전력기기, 음식료, 화장품. 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이제 언제쯤에 어떤 것이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추세 하단에 왔을 때 좀 베팅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사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저보고 리딩을 하라는 겁니까? 네. 그런 뭐 포인트 맞춰서 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차피 지금 사이클이 어차피 요금들이 끌어오른다 그러면 반도체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수익률 따라갈 수 있겠죠. 거기다가 밸류업은 제가 보기엔 타이밍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따라가게 되면 바로 물립니다. 그러지 말고 네. 약간 또 주춤할 때가 분명히 나와요. 또 대형주 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주춤하는데 그 추세 맞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기관이 지금 굉장히 선호하는 건 맞나요? 밸류업을? 선호하는데 네. 워낙 이쪽이 빈집이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몇몇 종목들 쭉 쳐보시게 되면 금융주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팔아서 다른 데로 갔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다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거 단단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정리하고 무슨 약간 많이 올랐는데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다 팔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뭐 단기 매매 뭐 촉세처럼 매매하지 말라면 네 누가 촉세입니까 여기서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밸류업 쪽에서 그나마 못 갔던 게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좀 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업 관련된 얘기들 어느 정도 좀 부분 파업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확산이 안 된다. 그럼 재반등 할 겁니다. 네. 그런 쪽에서 모습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2차 전지, 그러니까 각 섹터 쪽에서 비중은 반도체가 제일 좀 커야 되겠죠. 그나마 시장 흐름들 봤을 때 끌어가려면은. 근데 그 나머지 쪽들은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이거는 시장에서 가장 이 시세가 이 종목을, 그 이 섹터를 끌고 갔었다라는 종목들은 네. 그래도 이왕이면 소외됐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게 되면 다른 쪽이 소외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소외됐을 때 중요한 지지권 지지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 보고. 그래서 종목은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가에 산다. 그러면 저가에 샀다가 올라갔었을 때 좀 또 반은 정리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여유. 이렇게 되는 것들로 계속 돌아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네. 네. 그러면은 3,000포인트 앞두고 지금이라도 살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자동차 대형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2차 전지의 대안은 에코프로로 정하겠습니다.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 매물 소화 좀 필요하다고 다른 전문가가 얘기하셨나요? 예. 저 그렇게 잘생긴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에코프로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 가장 많이 밸류가 깎였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그게 살아나게 되면 그 그러니까 깎였던 그 부분만큼 이제 채워주는 과정.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레버리지가 좀 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쉬울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으로. 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로 네.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지금 또 점 찍어 주셨고요. 배터리 중에서는. 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는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주 또 체크할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어떤 네. 거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뭐 물가 지표 쪽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보시는데 일단 나토 정상 회의 관련해서 오늘 지금 보니까 약간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강합니다.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 들어오는 거. 또 방산 쪽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릴레이 회담 쭉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성과 나오는 부분들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는데 갤럭시 언팩 행사랑 같이 삼성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데 뭐가 훅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탄력이 크겠죠. 그래서 갤럭시 링의 변화나 아니면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혹시나 또 고객사 얘기 뭐 이런 걸 살짝 해주게 되면 이쪽도 이제 지금 이번 실적에서 삼성전자 실적에서 유일하게 적자 난 쪽입니다. 한 4천억 정도 적자, 5천억 정도 적자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흑자 나기 시작하면서 재가치가 부각된다. 10만 전자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분위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CPI, PPI, 그리고 또 미국 쪽 이제 주 후반에 나오다 보니까 발목을 잡겠는데, 이번에 CPI는 살짝 또 반등할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 후반 쪽에서는 물가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하강하는 기조다 보니까 큰 영향을 안 끼치는데, 아무래도 뭐 탄력들이 크게 되면은 반응하겠지만, 그 정도 흐름들 봐가시면서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이벤트들 중에서 관련주 그 가운데 좀 낙폭이 크면서 메리트 네.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현대로템입니다. 예, 방산 종목 얘기하면 왜 웃으세요? 아니, 또 너무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니까 네, 의외여서요. 방산 네. 쪽에서 여기까지 조정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관심 있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축됐다가 지금 기대를 한다 그러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 안쪽에서 이런 방산 쪽에서 좀 주춤했던 종목들 보시는 거 어떨까 이상입니다. 네, LIG 넥스원은 네. 투자 의견 하향 이슈 이후에 하락했다가 또 오늘 회복세가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네. 그 리포트 가지고도 얘기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 좀 해주고 싶어요. 밸류를 왜
가치가, 아, 예, 그만하겠습니다. 밸류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고평가 저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밸류를 깎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3000포인트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